이제 3월 1일부터 국내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의 배터리 교체 비용도 모두 함께 인상될 예정인데 40% 이상의 높은 인상폭이 문제입니다. 또한 iOS 16 업글 이후 배터리 광탈 현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폰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은 새로 업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또 사용하는 아이폰이 구형폰일수록 성능은 떨어지고 배터리는 광탈한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떠나서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사용자들이 많아졌고 애플 출신의 개발자가 설계를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6년 일명 배터리 게이트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애플은 미국에서 1억 달러 약 1300억 원의 합의금 지불과 함께 배터리 교체 비용을 인하해 주었습니다. 당시 애플 입장은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 성능이 저하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폰 성능을 제한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역대급 규모인 6만여 명의 소비자들이 참여한 집단소송이 이어졌는데 2월 초 증거불충분으로 1심 원고 패소 소식과 함께 배터리 인상 소식이 전해졌고 iOS 16 업데이트 이후 배터리 광탈로 인해서 아이폰 배터리와 성능 제한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 입장에서 현재 가장 큰 이슈입니다. 아이폰 배터리 광탈의 핵심 원인은 새로운 iOS 설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새로운 iOS는 항상 최신 아이폰에 가장 잘 맞도록 설계가 되기 때문에 특히 구형폰에서는 최신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 더욱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iOS 16의 경우 다양한 위젯들을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하면서 위젯이 백그라운드에서 자동 실행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력 소모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해당 기능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 붕붕거리면서 사용자의 경험을 올려주는 키보드 햅틱 기능 자체가 얼마나 많은 배터리를 소모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햅틱 모터는 분명히 전력 소모와 관계가 있습니다. 또 애플의 키보드 햅틱 지원 문서에는 키보드 햅틱을 사용하면 아이폰의 배터리 사용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끄시려면 설정에서 사운드 및 햅틱으로 들어가신 후 키보드 피드백으로 이동하신 후에 두 번째 햅틱 기능을 끄시면 되겠습니다. iOS 16에서 배터리를 절약하려면 잠금 화면에서 위젯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위젯이 포함된 화면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위젯이 제거된 프로필로 변경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위젯을 더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옵션도 있지만 위젯 옵션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도 꼭 위젯을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설정에서 Face ID 및 암호로 들어가셔서 잠금하면 위젯 버튼을 꺼주시면 백그라운드에서 자동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광탈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홈 화면에서 사용하시는 위젯은 백그라운드에서 자동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배터리 광탈과는 무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iOS 16과 함께 보여진 잠금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설정한 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죠. 스포츠 경기의 실시간 점수나 택시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멋진 기능인데요.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배터리 사용에 제한이 있으신 경우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설정을 끄시려면 위젯과 같이 설정에서 Face ID 및 암호로 들어가셔서 라이브 액티비티 기능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잠금 화면의 위젯 기능 이외에 해당 배경인 라이브 월스크린도 될 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사진을 예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수십 개를 미리 만들어두고 그때그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데요. 백그라운드에서 배터리 소모가 만든 개수만큼 올라갈 수 있으니 최소 사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외에도 AOD 기능과 5G 안테나 설정 기능 등을 설정해서 조정해 주시면 배터리 광탈을 방지하실 수 있고 영상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능들만 조정해 주셔도 배터리 광탈 예방은 물론이고 속도까지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iOS 16에서 배터리 광탈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직 시도해 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설정 변경을 해보시길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